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한국사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이다지도 완벽한 한국사 2021학년도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선생님한테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 굉장히 많이 하시죠. 선생님 국어 공부할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요, 수학 공부할 시간도 너무 부족한데 한국사를 시간을 내서 꼭 공부를 해야 될까요?라고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당연하죠, 여러분. 어차피 한국 이 1년 중에 한 번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한국사 웃으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힐링타임을 가지면서 공부를 해 나가실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일단 이번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에서는요, 선생님의 구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기 전에 선생님을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간략하게 선생님 소개를 하고 그 위에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선생님 선생님을 표현할 수 있는 숫자들을 좀 뽑아 봤어요. 선생님은요, 일단 이와여자대학교 사학과를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98점으로 졸업을 했고요. 중등 전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에 나오기 전에 먼저 공교육에서 전교사로 복무를 했기 때문에 특히 전국 단위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뽑아서 선발해서 가르치는 자유령 사립고등학교인 하늘고등학교에서 4년 동안 전교사로 복무를 했고요. 2정에서 1정 연수를 받아서 1급 전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EBS 사회탐구 영역에서 대표 강사로 활동을 했고요. EBS에서 활동 2년간 누적 수강생이 66만 명에 달했었고 2014년에는 EBS 사회탐구 영역 전체 강사들 중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유일무이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강사분들 중에서 유일무이한 동아시아사 교과서 저자이기도 하고요. 2016년에 메가스터디에서 처음 데뷔를 해서 2017년에는 메가스터디 역사 3관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뿐만 아니라 통합사에서도 지금 1등을 하고 있고요.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 대학 합격에 도움이 돼서 후배에게 추천하고 싶은. 강사를 한국 리서치에서 2019년 신입생들 대상으로, 스카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위로 선택이 되었고요. 역사 선택자 수강자 수의 71%는 선생님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은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에 대한 신뢰라던가 전문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 이해가게 해주는 그런 숫자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한국사가 여태까지 이제 트렌드들을 분석을 해서 커리큘럼을 짰는데 지금까지 어떤 난이도로 출제가 되어 왔나를 선생님이 고민을 해 봤어. 근데 지금. 한국사 자체가 전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러진 필수 한국사 체제가 4년 차입니다. 총 4번의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난이도 자체가 너무 들쭉날쭉했습니다. 이게 난이도가 어느 정도로 널뛰기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1등급 안에 들어가는 비율이라고 생각하는데 1등급 안에 들어가는 비율이 첫해 2010, 7학년도 요때가 21%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엄청나게 줄어서 12%밖에 1등급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갑작스럽게 많아져서 36%가 1등급인 해가 됐고 가장 최근에 2020학년도는 1등급 비율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2018학년도랑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등급 안에 들어가는 비율 자체가 널뛰게 하는 이유 그러니까 난이도 자체가 쉬웠다가 어려웠다가 쉬웠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1등급 안에 들어가는 비율을 결정하는 거는요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지 일단 평가원에서 그의 시험을 어렵게 냈는지 쉽게 냈는지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대비가 되어 있는지 이두 개가 만나서 이 비율을 결정을 할 거야 첫해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들이 좀 긴가민가 했어요. 평가원에서 쉽게 내겠다고는 했는데 이게 진짜 시험이 쉬울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어정쩡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러서 1등급 비율이 비교적 예상 가능한 수준으로 나왔죠. 근데 그 다음에 2018학년도 시험에서는 어땠냐면 평가원에서 여론의 경향을 의식하기 시작을 했어요. 2017학년도에 처음 나온 시험이 너무 쉬워서 오히려 공부하라고 한국사를 필수로 했더니 시험이 너무 쉬워서 공부를 안 해도 되더라 한국사 무용론 쓸모없다 라고 하는 논이 나오게 되면서 2018학년도에는 평권에서 시험의 난이도를 좀 올리게 됐고 반대로 여기에 응했던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첫해 시험이 쉬웠다니까 계속 쉽겠지라고 하면서 공부를 안한 거예요. 시험은 좀 어려워졌고 학생들은 고, 공부를 더안 했고 그래서 굉장히 12%에 달하는 학생들만 1등급 안에 들어갔고, 많은 학생들이 불국사라고 불리면서 최저등급으로 한국사 때문에 이제 못 맞추게 되는 일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 한국사 때문에 실제로 대학에 떨어진 애들이 있대 라고 하는 여론을 반영해서 평가원에서는 시험을 쉽게 내고, 학생들 오히려 그 전에 시험에서 너무 어려웠으니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2019학년도에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평가원은 쉽게 내면서 1등급 비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2020학년도 수능은요, 2018학년도보다는 쉬웠고, 2019학년도보다는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의 여론이나 동태를 살펴보려고 이런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의 내용들을 봤더니, 이런 게 올라왔더라고요. 올해 저만 불안국사였나요? 그래서 불국사였나?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많은 학생들이 여기 동조하면서, 저도 앞부분 어려웠어요. 저도 앞부분 어려워서 당황했다. 이번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근현대사가 아니라 전근대사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죠. 이번에 장난 아니다. 뭐, 청해준이 처음 봤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1학년도 수능 한국사는 어렵게 나올까요? 쉽게 나올까요? 선생님, 진짜 이 부분의 전문가잖아. 오랫동안 이 부분을 연구를 했고, 학습을 했고, 전망을 예측해 보건데, 수능 난이도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여러분. 매해마다 평가원에서 어떻게 낼지는 우리가 알수 없어요. 근데 이알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는 명확하게 나뉘어지지. A 학생과 B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A 학생은 시험이 어려울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로 적절하게 공부를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B 학생은 쉽다고 했으니까 정말 공부 안 하고 수능 전에 한 하루 이틀 전에 뭐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집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실제로 시험은 A 학생, B 학생 모두의 예상을 반대로 나왔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학생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투자해서 한국사를 공부를 한 거야 그래서 시험을 치렀는데 터무니없이 쉬웠습니다 그럼 a학생이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 아 이런 시간에 한국사의 시간에 진짜 국어라고 한, 국어라도 하나 더 볼걸 괜히 한국사 봐가지고 라고 하는 허무함 좀 짜증 이런 감정이 들수 있어요 근데 수능 어떨까 수능 한국사는 시험에 잘 치르겠죠 아쉽고 허무하고 그냥 끝일 거예요 근데 b학생은 어떨까 쉽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이 2018학년도 수능처럼 좀 어려웠고 그럼 이 학생은 할수 있는 선택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사에서 시험을 망치면 그다음에 탐구를 보죠. 탐구에서 한국사에서 이미 멘붕이 있고 난 다음에는 탐구의 영역도 나갈 수밖에 없고 한국사에서 실제로 최저를 못 맞춰서 이미 합격해 놓은 대학을 합격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겁을 줘서 한국사를 이렇게 많이 해라 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제한적인 시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선생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목을 얼마나 많이 학습해야 되는지도 선생님 또한 탐구 영역의 다른 과목들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 여러분들한테 가장 짧은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한국사에서 필요한 정도만큼만 학습하게 해줄 수 있는 커리큘럼을 고민하고 고민해서 나온 커리큘럼이 바로 우리 1년 동안의 커리큘럼입니다. 20시간, 15시간, 9시간 총 합쳐서 44시간.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한개 강좌 정도밖에 안 되는 거를 1년 동안에 한 이틀 정도만 사실 집중해서 보면 전부 다 학습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강좌가 20시간의 기적이라고 해서 개념 완성 강좌인데, 20강 동안에 수능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내용 요소와 심지어 기출 문제의 대표적인 문항들까지 풀어보게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20시간 동안 다 끝낼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한국사 교과서가 8종이에요. 8종 교과서에 모든 용어를 어떤 출판사는 나왔고 나오지 않았는지를 OX로 표시해 가면서 8종 교과서의 공통 키워드만을 담아낸 것이 바로 20시간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말하는 게 선생님 어떻게 나올 걸 그렇게 쪽집게처럼 찝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찝은 게 아니라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이미 나와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여러분들의 이런 요청이 있어서 만들게 된 강좌가 문제풀이 강좌인데요 15강으로 진행이 되고 상시 개강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스튜디오 버전으로 CG까지 넣어가지고 재밌게 보라고 만들어놓은 강좌가 있습니다 개념을 공부했으면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특히 난이도가 들쭉날쭉하다고 하니까 적용해 보는 연습을 해 보셔야 되겠죠. 굉장히 컴팩트하게 15시간 동안에 수능에서 나왔던 모든 자료와 모든 선택지를 분석할 수 있는 강좌입니다. 그런 이유에 선생님의 개념만큼이나 굉장히 유명한 스테디셀러 그리고 많은 여러분들의 간증이 이어지는 선생님 저 9시간의 기적 하나만 보고서 수능 만점 받았어요라고 하는 9시간의 기적이 있는데요. 9시간의 기적 같은 경우에는 딱 9시간 동안에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전범위를 스토리텔링으로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9시간의 기적은 어, 2020학년도에는 9월 달에 개강을 했는데 한달 앞서서 8월 달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조금 더 일찍 앞당겨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에 있어서 좀더 일찍 개강을 해서 9시간의 기적이 진행되어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의 1년 동안의 한국사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어쨌건 간에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의 선생님은 굉장히 감사한 게 항상 문과 학생들만 만나다가 선생님은 한국사를 통해서 이과 학생들도 만나고 예체능 학생들도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이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필수로 바뀌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 과목이면 맞지만. 이걸 공부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인생에 뭔가 하나의 가르침을 남길 수 있는 강의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준비해 나갑니다. 여러분들한테 끝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작년에 선생님 연구실에 어떤 학생이 찾아와서 무슨 질문을 했냐면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더라고. 그때 선생님이 해줬던 대답이 있는데 선생님이 했던 말이 아니라 휴고 알포리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했던 얘기거든 자신감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대답을 해줬어. 선생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보기엔 선생님 진짜 자신감이 넘쳐 보이죠? 근데 선생님은 자신감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부끄러움이 없는 강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행동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여러분들이 나는 저대학 무조건 갈수 있어. 난 서울대 갈수 있어. 이 자신감이 있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붙을 수 있는 확신이 있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마땅히 저 대학을 갈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공부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런데 수험생활을 하다 보면요. 끊임없는 여러분들 열등감과의 싸움이 계속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열등감 자체가 없을 수가 없는 기간이에요. 수험생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은 그리고 사실 자존감이 떨어지려고 하는 걸 억지로 멱살 잡고 끌어올리면서 지내야 되는 기간이기도 해.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을 가장 빨리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실 맨 뒷자리로 가서 친구들의 뒤통수를 보면서 쟤는 나보다 뭐가 더 잘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가장 빠르게 불행해질 수 있대. 남들과의 비교.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싶어도 자꾸만 하게 되는 게 우리가 성적이라고 하는 지표가 나오고 그것 속에서 끊임없이 친구랑 비교가 되니까 끊임없이 열등감 속에 빠져들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는 자기가 건너가야 되는 자기만의 바다가 다 따로 있어. 얘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나는 지금 겨우 개념 강의를 듣고 있는데 친구는 기출 문제까지 다 끝냈대. 그럼 굉장히 허겁지겁 개념 강의가 완벽하게 소화가 되지도 않았는데 나도 저 기출 문제 풀이 강의를 듣거나 문제집을 풀어야 될것 같은 조급함이 생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바다를 건너지 않고 여러분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친구의 바다에 빠져들어서 익사하는 것과 같아요. 사람들한테는 자 자기만의 바다가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 맞춰서 그 바다를 온전하게 건너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음과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집중을 하다 보면 비록 1년 동안의 수험 생활 기간 동안에 힘든 시간도 있지만 굉장히 여러분들을 단단하고 그리고 훨씬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길동안에 여러분들이 방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생님 옆에서 좋은 말도 해주고 다독여주고 질책도 하면서 같이 걸어드릴게요.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1년 잘해봐요. 선생님은 2021학년도 데뷔 이다지도 완벽한 개념완성 1강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